예, 미국의 소위 OCPP 금리나 빅컷 이후에 무엇을 봐야 되는가, 확실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대단히 궁금한데요. 예, 오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OCPP 빅컷을 단행했는데요. 이제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냐, 선제적 보험성 성격이냐. 그런데 이제 선제적 조치로 해석을 하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 실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빅컷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첫 번째 0.25% 소폭이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는 뛰는데 이런 미온적인 대체와 관련해서 여론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번에는 이런 정책 실기를 막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9월과 10월에 월 초만 되면은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라든지 고용 지표들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적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런 빅컷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다음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0.5%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자신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점도표를 보면 올해는 최소 1%포인트 정도 금리나 내년에도 1%포인트 금리나 그리고 2026년도에는 0.5%까지 떨어뜨리면서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그 평균 수준이 2.9%까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그렇게 과감한 통화 정책을 못할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OCPP 내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금리 내리지 말라니까 그 말은 이제 자기가 돼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죠? 네. 그럼 미국 대선에는 이 금리 인하가 뭐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예. 네, 지금 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워낙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미국 언론들조차도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셋을 써야 된다. 비난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을 50일 앞두고 지금 트럼프가 밀리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인 그 호재들이 나오면서 해리스에게는 순풍이 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아주 강경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 자신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FRB 같은 경우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무래도 그 행정부의 입김에 휘말리면서 잠시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다시 금리를 낮췄다가 오히려 장기 인플레이션을 맞는 후폭풍을 가져왔고요. 이로 인해서 FRB의 권위가 상당히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연준이 4년 반 만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 그걸 이제 피벗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주식, 채권, 달러화에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겠습니까? 네,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금리 인하 시점에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었느냐, 하드 랜딩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하드 랜딩 하고 있었을 때 채권에 투자하는 게 커다란 이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단기채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중장기채 투자하는 게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미 달러화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금리나 직후에는 달러가 약세로 전개를 했지만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단 두 번만 재놓고선 금리 인하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두 번의 경우에도 IT 버블이라든지 그리고 리먼 사태와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그 불확실성이 찾아왔을 경우에만 해당됐던 상황입니다. 뭐 결국
주시장과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 금리나 이후에는 주식이나 채권 금융 시장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중장기 채권들 특히 지방채와 같은 투자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나 뭐 유로존이나 주요 선진국들이 다 이제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금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리고 있는데 거의 나홀로 금리를 올리고 있거나 올려야 되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BOJ가 있으면서 긴장했는데 당장은 이제 못 올릴 텐데 연내 일본은 금리 인상 카드를 시기를 보면서 쓸 가능성이 있나요? 네, 두 번 금리 인하를 인상을 했기 네. 때문에 BOJ 같은 경우에도 경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는 다시 금리를 좀 소폭 인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계속 연속적인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베 총리 시절부터 GDP 대비해서 무려 14배나 달하는 돈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그 GDP 대비 2.5배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BOJ의 신용도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했던 시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과 장기 국채 금리를 0%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무려 600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500조 엔 정도가 풀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 국고채들은 계속 제로 금리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회사채라든지 비지표 채권들 같은 경우는 외국 현상이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채권 지수에서도 빠지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일본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하는데 금리 인상 폭은 아주 소폭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큰 폭으로 했을 경우에 장기 금리가 0.1%만 상승하더라도 BOJ의 보유 채권은 평가손이 무려 2조 9천억 엔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니케이 평균 주가가 1,000엔 정도 하락을 한다면 BOJ의 주식 평가손은 1.6조 엔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여쭤보고 미국 대선 얘기도 원작 혼선이어서요. 그 얘기까지 조금 압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금리 인하 이후 하루 지나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그렇게 되면 주도주는 이전에 빅테크로 회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2023년도부터 그 빅테크 관련 M7 주가들이 300% 올랐습니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바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 부동산, 그리고 경기 흐름을 덜 타고 있는 생활 필수품,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AI와 관련해서 그 M7 주가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가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적어지면서 아무래도 주가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거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S&P 전체 기업들의 순이익과 M7의 순이익을 보면 M7의 순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계속 타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의 우위성을 갖고 있는 한 다음번 주도주는 다시 M7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된 얘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좀 치고 나가는 것 같더니만 또 일부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뭐 상당히 박빙이고 혼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지 좀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후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그 박빙 여론 보고서들을 발표한 데가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터와 같이 친민주당 계열인데요. 아무래도 민주당 계열일수록 해리스가 박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있군요. 보여집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47개 주가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3개 주만 실시가 되지만 10월 달까지는 12개 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본격적인 선거철에 들어갔는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 오늘 아침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2.9%포인트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7개 경합주의 승부가 대통령 그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그 해리슨 후보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위스콘, 미시간, 네바다 쪽에서 확실한 우위를 좀 구축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 조지아주,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이 많은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가 확실히 이번에는 해리스 쪽으로 좀 돌아서는 기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은 조바심을 가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계 이민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인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트럼프의 10%포인트 우위지만 여성층이라든지 다른 그 유색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리스를 지지하는 표가 많기 때문에 현재 1.6%포인트 내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해리스 우위 쪽으로 조금 더 기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후보에 따른 뭐 정책 공약이나 우리 경제 영향들은 오늘은 시간상 못 짚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영향들 시간 되면 조금 짚어주십시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집중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